Thinking about buying a high-quality but affordable merchandise? Well, Fandominion. Fandominion is a shop where you can find clothes your style and offers variety of merchandise like NCT, BTS, Stray Kids, Blackpink, EXO, Seventeen and many K-pop groups merchandise to your doorstep. You can also find different merchandise and items like accessories that can match the clothing merchandise you want. Fandominion ships worldwide. Use the code SUNNY if you want a 5% off your purchase. The link will be in the description box below. What are you waiting for? Go get that high quality and affordable merch you desire. Quack. 지성 보석상을 드려봤습니다. 네, 아 보석. 네, 우선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상식에서 별로 크지 않은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번에는 보석상이 아니라 진짜 보석을 썼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냉동 형, 씻고 물 버리고 다시 씻고 물 버리고 해. 떡볶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떡볶이 버리면 너는 이제 버리 뭐해? 이거 씻으면 되는 거야. 아 내가 전달해줄게. 어째 이상한. 런쥔이가 전화 제일 많이 하죠. 나노아 전화해가 뭐해? 지성아 불 좀 꺼줘. 그건 뭘 했어 이거? 지성이네 불러보니 켜고 봐. 지성이랑 하는 게임이 하고 싶어서 지성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성아 뭐해? 했더니 그냥 있어요 하니까 또 게임하자 그랬더니 지성이가 손목이 아프대요. 그때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구나.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와서 지성이한테 안 물어보고 제가한테 물어봤어요. 어제 지성이 뭐 했냐? 어, 방에 들어가니까 게임하고 있던데. 어, 왜 LA 왜 가? 누구랑 가는 줄 알아요? 아 몰라? 몰라. 지성 거기 너가 내비요? 아야 괜찮아. 솔직히 잘 보면 우주메이트 그다음에 약간 형 토끼 같은 걸 보여가지고 이런 느낌이고 아보카도 예쁘고 아보카도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갑자기 그냥 먹고 싶었어. 빼서 자면 또 건강 안 좋다고 누가 그랬어? 지성 씨요. 근데 사실 저도 안 배우자긴 한. 니하오 잘러더 고고 What? 지성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지성이 울어요. 지성아 울어야지. 됐다 지성아 지금 막내 달리고 있는 지성아 울어야지. 됐다 됐다 동그리 동동 행 해동 해동 동그리 동동 해동 제가 반지 쉽게 빠는 거 알았어요. 이렇게 반지가 있죠? 빼잖아요? 안 빠져. 이렇게 하면 어? 잠시만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욕을 받기 하지 않지만 제가 아마 HD 드림에서 가장 성숙하지 않을까. 이번 컨텐츠를 보시면 그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붓이 아니야? 정말 야 잡아 이번 컨텐츠로 우리 이러고 무시하냐 할 수가 없어. 앞으로 제가 저희 형들 잘 이끌어가면서 좀 더 성숙해진 인신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정말 너무 억울해요. 저는 시험이라는 게 너무 억울하고 항상 평균이거나 약간 내가 공부했던 것만큼 나오거나 아니면 공부했던 것만큼보다 안 나오거나 이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시험이 내가 공부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오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진짜 억울하고 저는 형들의 말을 아주 잘 듣는 지성이에요. 남들이 맨날 4천 이러는데 저는 정말 정상이고요. 또 이제 키는 클 사람은 큰다고 옛날에 그게 전 것 같고요. 제가 키가 큰 건지 형들이 키가 안 크는 건지 나이다 마지막 1번 나 자기 이미지를 관리한 빈봉지야. 어 너무 좋다 진짜. 해찬 나와. 네 8900 15개만 해봐. FM 이게 연필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거는 뭐예요? 고마워. 어, 그 형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럼 3분 안에 다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아오 귀여워 동혁이. 아오 귀여워. 아오 귀여워. 지금 이게 뭐 얼마? 30초 남았대요. 아 이거는 진짜 해찬이 형이에요. 그러니까 스파이인지 아닌지 다 떠나서 경찰 나오라고. 상식적으로 게임하자고. 어떻게 마크 형 마피아인지 바로 알았어요. 나는 마크 형을 안 죽여. 형은 잘하는 사람인데.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게 내가 해결해야 되냐. 양탄자. 옛날에 제가 공기접기 부였거든요. 학교 시절 때. 장... 잘했네. 이것이 바로 저의 작전입니다. 여보세요. 야! 안 들려. ASMR 영상 찍고 있다고. 어. 촬영 중? 어. 아니 영상 망쳐놓고 그냥 가는 거야. 개인기를 당해줘요. 어. 모기 개인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리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어? 장소 지하 1층 보컬룸 4번. 4번 아니거든? 맞아요. 뱅크차가 한 2, 3번이었어. 뱅크치였어. 중간이었어. 진짜 뱅크치였어. 끝이 아니었다니까. 뱅크치였어. 근데 이건 제 질문이니까 제가 정답 아니에요? 아 그러네. 그 망고젤리 사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먹었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그때는 우리가 지성이랑도 만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어. 아니 거의 처음이었어. 얘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있으면은 형 저희가 하나 먹어도 될까요? 하는 거는 뭐 이해하겠어요. 당연히 뭐 그렇게 물어보고 먹는 건 좋은데 하나 더 먹어도 돼요를 망고젤리 끝까지 다 먹을 때까지 다 했어. 그리고 몇 개 좀 하다가 저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아, 형 표정이 진짜 기억났어. 형 하나 더 먹어도 돼요? 하나 더 먹어도 돼요? 하나 더 먹어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초반에 진짜 낯을 진짜 많이 가리는 사람 편인데 그때는 뭔가 그냥 뭔가 편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약간 친한 사람. 너가 낯을 가렸다는 것 그러니까 약간 믿기지 않았어. 어 떨린다. 하나 둘 셋 슬기 좋았다. 타코랑 소스 들어와 주세요. 들려. 지성아 그냥 해. 할 수 있어. 아니. 야야야야 그러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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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성아 지성아 다친다 다친다고 이거 잡고 있어 아니 밀지 말고 잡고 있으라고 병따개를 이거 병따개 있으면 잡고 돌려서 뽕 살짝 아니, 해야 돼 아니 이렇게 하지 아니 그냥 해보게 아니 왜 말을 다 그냥 다르게 해. 해 그러면서 왜 답답해 아니, 내가 더 답답해 둘이 딴다 엄마 아빠 야, 야. 그동안 못 해줘서 미안해 빨리 5 hours MSG냐고 지성이 어때? 첫술 어때? 진짜 너무 더 자